안녕하세요. 저는 그 주 이프론 인터내셔널의 그 이병수 이사입니다. 지금 저희 주 이프론 인터내셔널은 그 일본 레콜트 제품의 한국 그 판매처로서 그 일본 제품들, 특히 레콜트 제품들을 한국에 소개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제 그 그랜드 카페듀오라는 또 드립식 커피 메이커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그 드립식 커피 메이커 제품으로서 원두 커피를 사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드립식으로 커피를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제 여기 보시면 안에 조그만 스푼이 포함되어 있고요. 이 스푼은 이제 7g 정도의 용량입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7g이면 뭐 1인이 즐기시기 좋은 뭐 그 기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뭐 한 스푼 좀 진하게 드시는 분은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드실 때는 두 스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좀 진하게 드실 때는 추가로 좀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금속 필터 부분인데요. 여기다가 이제 원두 커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물 탱크 부분이 있고요. 물 탱크 부분은 한 컵, 두 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컵 드실 때는 한 컵만 채우셔서 이제 내리시면 되고요. 두 컵 드실 때는 두 컵을 채우셔서 내리시면 됩니다. 근데 일단은 뒤에다 물을 넣어주시고 원두를 넣어주신 다음에 닫으면 이 자동으로 안에 이제 물길이 열리게 됩니다. 닫아주신 후에 이제 컵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컵인데요. 이제 두 분이서 드실 때는 두 컵을 같이 놔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 가운데 이제 여기 보시는 출구 이제 물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두 잔을 놔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한 컵으로 드실 때는 가운데 놔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컵은 저희가 물론 제공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개인이 좋아하시는 머그컵을 사용하셔도 뭐 상관이 없으세요. 주고 예를 들어서 두 잔을 같이 뽑으실 때는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작동을 하면서 커피가 추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 제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추출되는 게 이제 그 핸드드립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핸드드립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손으로 드립을 하면서 드시는 형태인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원두 자체가 추출이 될 때 이제 이 물을 계속 그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이 내려와서 커피가 원두가 빵처럼 부푸는 시간을 조금 그 두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물은 내려오는 건 멈추게 되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커피가 빵처럼 부풀었다가 추출이 되게 되는 그 작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커피의 뭐 맛과 향이 조금 더 이제 짙은 그런 그 좀 나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그 사용을 하신 다음에도 이제 세척도 굉장히 간편하신 게 이 필터 부분을 분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털어주시고 이제 안에 그 사용된 원두를 이제 털어주신 다음에 물에 한번 헹구셔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넣어주시고 다시 닫으셔서 이대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컵도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일단은 제품 자체가 그 사용상의 이제 편리성도 있지만 그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 뭐 그 주방 테이블이나 아니면 싱크대나 어디에 놔두셔도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좀 애착이 가시는 그런 제품입니다.